네, 썬데이 타임 송지아입니다.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베르스. 예, 우리 저희 1부에서 전체적으로 각자에 네.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컨트롤 스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것도 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메뉴 모드에서 프리셋 모드로 네, 저희가 전환을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 연결을 5인패에 해놨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운드 듣고 계신 거는 네. 5인패 사운드이고요. 네. 그리고 캡시밀도 킬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웃풋 두 개로 해서 스테레오로 지금 뽑아져 있습니다. 자, 캡시밀 요거군요. 글로벌이라는 여기 글로벌 굉장히 따로 네, 소소하게 네. 이렇게 버튼 두 개를 가지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글로벌로 캡시밀을 끄면 지금 켜져 있는 거고요. 네. 끄면은 이렇게 되고 지금 켜서 키는 게 낫겠죠? 네, 키는 게 낫죠. 그리고 이거 그 들어가면요. 인터페이스에 네. 들어가면 네. 소프트웨어 우리 다운 펌웨어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 들어가면 캡시뮬을 IR 로더를 네. 따로 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의 그 캡시뮬의 IR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캐비넷 이거는 찾아서 네 찾아서 여기에 설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킬 드라이라고 있죠. 여기서 저희가 지금 만약에 꾹 눌러서 얘 보면요 킬 드라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예 원음 사운드를 죽이는 거예요. 뒤에 있는 지금 리버브가 걸려있죠. 네. 코러스 들 걸려있잖아요. 네. 하면은 뒤에 코러스랑 리버브만 남고 아예 원음 사운드 드라이한 원음 사운드를 없애버리는. 야 이게 쓸 데가 없어요. 쓸데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했는데 네. 내 원음을 죽이고 이펙트 음만 뭐 그럴 순 있어. 이것만 이제 연주를 막 하다가 연주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뭐 이렇게 그냥 사운드 메이킹적으로 뭐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킬 드라이를 쓸 데가 있을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달려 네. 있으니까 글로벌에 달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캡시뮬을 이제 켜놓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 저번 1부에 이제 디스트랑 오버드라이브를 아우팅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닥닥 지금 다 안 켜 있을 때는 그냥 독립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그걸로 돼 있구나. 매뉴얼 모드로? 매뉴얼 모드 가면요. 안 켜 있을 때는 독립적으로 디스트랑 드라이브랑 그리고 두 개 다 두 개 다 같이가 켜지지 않아요. 라우팅이 안 돼 있으니까. 디스트 따로 드라이브 따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라우팅을 해놓으면 디스트를 켜놓고 라우팅을 해놓으면요 이 디스트에서 오버드라이브로 가는 신호로 가는 거예요. 직렬 방식으로. 네. 이 파란색이 디스트예요. 아 그렇죠. 여기 색깔마다 다 다르니까. 네네. 초록색이 디스트입니다. 그리고 오버드라이브까지 누르면요 디스트랑 오버드라이브랑 두 개 병렬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도 사용하지만 같이 병렬로 사용이 가능. 이걸 하니까 두 개 다 풀 다 들어. 하지만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퍼지죠. 그렇겠죠. 직렬의 그 센 느낌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디스트를 빼고 네. 디스트를 오프하시고 오버드라이브만 있으면요. 네. 오버드라이브에서 디스트로 가는 사운드로 갈 수가 있는. 이게 제일 직렬에서는 제일 일상적인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 근데 이렇게는 거의 안 쓰고 거의 저는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야 좀 더 역가가 세지니까요. 네, 많이 쓰는 거죠. 자, 이거는 라우팅을 여러분들의 그 오버드라이브와 디스트의 그 위치 선정으로 라우팅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세이브 버튼이 있고요, 에디 버튼이 뭐 알트 버튼 있고, 컨트롤 버튼 있죠. 네. 엑시 버튼은 어디 딱 들어가서 뭐 그냥 엑시 누르면요 엑시트로
원래 빠져 나오는 건데 뭐 빠져 나올 게 사실 없어요. 없어요. 이게 멀티로서 어디를 들어가 가지고 뭐 가는 게 아니라서. 네. 그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프리셋 사운드를 먼저 들려 드릴게요. 예. 프리셋이 1번부터 네. 32번에 뱅크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각자 각자마다 A, B, C, D로 되어 있으니까 총 128? 네, 128개의 프리셋의 그 저장 방이 있는 거죠. 아, 예. 그 중에 얘는 1, 2, 3, 4번까지 예. 프리셋이 되어 있어요. 총 16개의 프리셋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4번 이후 5번부터는 다 MT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저장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나만의 프리셋을 만들어도 돼요. 근데 오버랩도 가능하긴 예. 해요. 근데 그냥 프리셋 놔둘게요.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1번 딜레이가 되어 있네요. 모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뱅크 올리려면요. 얘 업다운이 있잖아요. 네, 업으로 가면 2번에 예. 이번에 B. 트레몰로까지네요. C. 이번에 D. 아, 리버브까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아, 이번에 4B. 여기까지 프리셋이 되어 있고 이제 5번으로 넘어가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어허. 그냥 MT야, MT. 뭐 하나 만들까요, 그럼? 네. 그래서 만들어보고 그리고 세이브까지 한번 시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5A죠, 5A. 네네, 5A, 5A로 가겠습니다. 그럼 디스트로 한번 걸어볼게요. 빼고. 얘를 그러니까 프리셋에서 예. 자, 5A잖아요. 예. 5A에서 얘가 켜져 있잖아요. 예. 얘를 여기 봐주세요. 예. 한번 누르면 에디트 모드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막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자, 디스트 눌러 주시고요. 양을 조금만 넣어 볼까요? 좋다. 좋네요. 이 정도. 클래식 디스토션. 네. 드라이브 그냥 냅두고. 네. 드라이브는 그쵸? 안 걸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딜레이를 한번 켜볼까요? 좋다. 예. 80년대로 갔어요. 80년대로 갈게요. 좋대요. 네. 이 정도. 네. 그리고 모듈리 리버브 킬까요? 키는 게 낫겠죠? 켜서. 좋다. 괜찮아요. 저 코러스나 유니바이브는 페이저 하나 넣을까요? 페이저? 그거 좋죠. 지금 모드 켜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모드로 와서. 네. 모드를 켤게요. 오, 좋다 이거. 페이저로 와요, 페이저. 좀 과하게.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자, 여기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허. 네, 5에 예. 그래서 5B로 갔다가 5B로 갔다가 네, 뱅크. 재밌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네. 뭔가 버튼이 많고 뭐가 많으니까 복잡할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각자 독립된 잘 보시면 독립된 내 페달을 가지고 이 페달을 조합을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시켜놓으면 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사실 꾹꾹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지능적이게 사용할 수 그렇죠. 있는 예. 거예요. 그 좀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꾹꾹이 쫙쫙 있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근데 꾹꾹이를 가방에 넣고 빼고 넣고 빼고 그리고 공연장마다 또 내 사운드 만들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해놓은 사운드를 한 방에 탁 불러올 수 있으니까 이게 편한 거죠. 항상 노브는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아무래도 이 멀쿡이가 제일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우리 그냥 진짜로 풀 디지털은 볼륨이 작으면 못 읽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털털털 거리는데 이거는 그냥 꾹꾹이라. 그렇죠. 아날로그를 좀 디지털화 시키려고 정리해 놓는 느낌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책 한 권씩은 다 아날로그인데 그 책장이 디지털이야. 아 그렇죠 그렇죠. 참 그렇죠. 좋네 이거. 맞아, 맞아 맞아. 디지털 안에 아날로그 네, 꾹꾹이를 네. 넣어놓은 느낌이니까요. 네. 자 그럼 지금 캡슐을 계속 켜놨잖아요. 예. 지금 이 캡슐을 지금 이 상태에서 캡슐을 꺼볼게요. 예? 아, 좀 날거 소리가 예. 나네. 정리된 캐비넷의 그 통소리가 아니에요. 통소리가 다시 아니라... 캐비넷 키면 끄면 뭐 저 꺼놓고 녹음한 다음에 만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캡슐이 아, 네, 맞아요. 뭐 근데 정리가 된 다음에 네. 톤 조절해도 EQ나 이런 것들 네. 조절해도 상관없고요. 네, 네 이렇게 캡슐의 사운드적인 변화 네. 그리고 캐비넷 많이 있으니까 업로드 해가지고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뱅크도 있긴 하지만 에딧 모드잖아요. 네. 여기에서 그냥 탭을 하면 네 내 탭 샘플을 정할 수가 있어요. 오호. 그래서 그러면은 네, 딜레이의 그거 딜레이 타임? 네네네 하고 그리고 얘는 꾹 홀드를 하면 튜너가 돼요. 진짜네. 야 여기 튜너 있다 여기 튜너 오 이렇게 튜닝을 못하냐 나. 됐네요. 오케이 네, 이렇게 튜너 모드까지 다시 오면 이렇게 야. 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생각보다 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 뭐 이거 써서 이거 뭐 이거 네 개 가지고 페달 가지고 뭘 해라고 하지만 다 돼요 다. 안에 사운드 자체도 너무 좀 풍부하기도 하고 원래 들어있는 디스트 사운드나 이런 것도 되게 파워도 있고 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듈레이션이나 리버브 딜레이의 사운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리버브와 딜레이 일반적인 네.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들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굉장히 범용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막 그 아 진짜 최고급 딜레이는 아닌데 그냥 DD3나 그러니까 보스 딜레이보다 그렇죠. 좀 더 부드럽고 네. 쓸만합니다. 아주 네. 진짜. 그리고 뉴에스 자체가 요즘 우리 제가 계속 하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사운드 샘플 그 샘플링의 한 그 사운드 자체가 고급지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예. 했잖아요. 싼 사운드가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운드들이라서 예. 여러분들 쓸 때 스테이지나 아니면은 레코딩 오임패로 썼을 때도 굉장히 충분하게 만족스러운 사운드로 예.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만 원이라고 평균 치고 뉴엑스 이펙트를 6, 6, 4, 24에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페이저 플랜저 뭐 스프링 홀 있고 다 있고 200만 원 넘어 튜너 있고 네 여기도 4CM으로 다른 거 연결할 수 있고 미디로 다 작업할 수 있으니까 200만 원어치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 30 48,000원 48,000원 야 34만 8,000원. 자 그럼 유종의 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우리가 세팅해 놓았던 거를 팩토리 세팅으로 다 초기화시키고 네. 저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를 간단한가요? 네. 끈 상태에서 네. 얘를 파워를 키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요. 쭉 네. 홀드를 해서 눌러요. 네. 그러면은 팩토리라고 이렇게 뜨는데 깜빡깜빡. 그 상태에서 세이브를 한 번 더 눌러주면 깜빡깜빡깜빡깜빡 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다 팩토리 세팅으로 초기화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OA도 없어졌나요? 네, OA도 없어졌죠. 자, B 누르면 OA가 있잖아요. 네. OA 없어요. OB도 있죠. OB 없고. 네, OA 없어졌습니다. 자, 아깝다. 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쭉 네, 다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 너무나 적합한 그런 멀쿡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줄 평 주시죠. 저는 이거면 됐습니다. 아하. 세 배의 지능을 가진 멀쿡이. 그러네. 네, 진짜 그렇게 해서 대석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캐르베스는 좀 무섭잖아요. 근데 보면 안 무섭잖아요. 아, 맞아요. 지능이, 아,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예, 지능이 세 배라. 딱 보면 솔직히 예. 뭐 사용하기 무서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결국 강아지였다. 예, 결국. 네. 말 잘 듣는 강아지.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럼 점수를 좀 드릴까요? 점수 뭐
점수 하나 몇 대 몇? 9.5. 9.0. 예. 저도 9.5를 주고 싶지만 요새 네. 너무 인플레가 되는 바람에 아, 정말. 그냥, 아, 그놈의 아무 이유 없이 0.5 깎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자, 오늘 개별수 함께 해봤고 1, 2부에 거쳐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도움되는 리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뵐 거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네. 그리고 코로나 언제 잠식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마스크는 뭐 내가 걸리더라도 네, 마스크는 꼭 씁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